하나 선배님이 낚시를 좋아하세요. 이 강변에 가서. 그래서 이 낚시를 좋아할 때는 이 강촌에 가야 되거든요. 강변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강촌에 살고 싶네를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예, 강촌에 살고 싶다. 강촌에서 고기잡이 배를 둥둥 띄우면서, 아, 고기도 잡고, 아, 배도 타고 또 유람하면서, 아, 멋있게 이렇게. 아. 날 있으면 물새들이 시름없이 꽃 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새뿌려 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내가에 늘어진 포도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 봐라. 강촌에 살고 싶네. 예, 강촌에 가면은 고기 있는 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가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토끼도 올 것이고 또 꽁도 짱키라고 올 것이고 이런 것들 이제 사인하라고 또 콩에다가요. 예, 사인하를 넣으면 다 잡힙니다. 예, 그걸 하지 마세요. 해가 지면 뻐꾹새가 구슬프게 우는 바 희미한 등불 밑에 모여 앉아서 다정한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냄새 맡으며 내일 위해 일하며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예, 강촌에 살고 싶네. 우리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를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 달려 방송 한국 달려 방송